관중도 생중계도 없이 평양에서 기상천외한 남북 대결을 펼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은 0-0 무승부에 아쉬워하면서도 다치지 않아 다행일 만큼 거친 경기였다며 평양 원정 뒷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대표팀은 중국 베이징을 거쳐 8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밤부터 공항을 찾은 팬들의 환영을 받은 태극전사들은 승리하지 못한 아쉬움에 환하게 웃진 못했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경기력을 펼쳤는 것은 뭐 사실이고요. 3점을 못 가져온 게 조금 많이 아쉬운 점 같습니다. TV 중계가 없는 탓에 현장 분위기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의 SNS를 통해 전해진 게 전부였지만 대표팀은 북한 선수들이 경기 내내 거친 플레이를 해 몸싸움까지 벌이는 등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았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전쟁 치르듯이 그냥 치렀었어요. 그렇게 막 팔꿈치, 그다음 손, 그다음에 막 헤딩, 뭐 공중골 뜨면은 그냥 막 무릎 치고 들어오고. 또 예고 없이 치러진 무관중 경기에 대해 북한 축구협회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말을 시켜도 눈을 한번 이렇게 맞춘 적도 없고 뭐 그냥 대답도 잘 안 하고. 공식 일정 외에는 철저한 통제 속에 숙소인 고려호텔에만 머무르게 돼 잠만 많이 잤다며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 수많은 경기를 치렀던 태극전사들에게도 2박 3일 평양 원정은 여러모로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SBS 하성로입니다.